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위 이벤트를 준비해 보았는데요. 어색하다. 점점점. 가위 이벤트 준비해 보았는데요. 아카이 제품. 클로즈업에서 좀 찍어주세요. 두 개가 세트예요. 두 개가 세트인데, 하나는 그냥 블런트 가위고, 하나는 틴닝 가위. 한 20% 정도 나가는 가위인데요. 가위 사장님하고 합의를 해서 두 개에 40만원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. 지금 이거는 선착순대로 지금 전화번호 나갈 거예요.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10분한테 40만원에 가위 두 자리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가격 맞춰주셨거든요. 가위는 제가 봤을 때 나쁜 것 같지 않아요. 저렴한 가격에 좀 좋은 제품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앞머리를 좀 잘라보고 뭐. 너무 어색하지 않니? 펑쩍한 거야. 가위 사장님이 이벤트 좀 해주라고 그래서. 가위 공부했니? 그게 40만원이요? 싼 거야. 싼 거야? 싼 거는 정말 너무. 이거는 170만원. 비싼 건 되게 비싸. 앞머리를 좀. 여신같이 좀 잘라보자고. 네. 너 층 내는 거 싫어? 아니, 층 내는 거 좋아요. 층을 좀 내고 네. 좀 예쁘게 잘라보자고. 기른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. 그러니까. 지금 보면 배당 가격이 20만원인데 20만원짜리 가위치고는 되게 훌륭해요. 네, 자르는 느낌도 좋고 한 50정도 써야 한 이 정도 느낌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잘 잘립니다. 길이는 안 자를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네. 모델분이 머리 기르고 있어가지고. 너 연기자 쪽이야? 아니면 모델 쪽이야? 지금? 원래는 지금은 모델 쪽 하려고 하는데 사실 연기도 하고 싶긴 하죠. 최종 목표는 연기? 그렇죠.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연기 쪽도 다 할 수 있어서. 일단 모든 짜나 뚫어놓고 그리고 보려고. 근데 이거 저는 연기 짜나 준비해서 가긴 가거든요. 오늘 거기서 연기 모든 쪽도 연기 보여달라고 해요. 그래서 했던 게 있어가지고 이거. 아, 모델 쪽인데도 연기를 해주려고 그래? 연기 준비한 거 있으면 하세요라고 얘기해요. 왜냐면 모델도 연기가 필요하니까. 요새는 광고 쪽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. 특이하게. 야, 되게 쑥스럽겠다. 쑥스럽긴 한데, 그냥 하다 보면 괜찮아요. 잘 되길 바라요. 아, 잘 돼야죠. 잘 될 거예요. 파이팅!
이거에 잘 보입니다. 이 제품은 아카이 커브가인데요. 이거는 30만원에 준다고 하더라고요. 이것도 한정 10자루. 예. 꼭 홈쇼핑 같아요. 아, 내가 파는 거 아니야. 제가 파는 거 아닙니다. 그 가이 사장님이랑 친해가지고 이벤트 좀 해주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. 알고 있네. 아니, 나한테 누가 보면 내가 뭐 누가 커미션 받는 줄 알겠어. 그러게. 슬라이스도 되게 잘 되네요. 너 드라이 어떻게 하니? 저요? 드라이 안 하는데 말리지만 하네. 말리지만? 네. 다이슨? 그거 진짜 멀게 많이 안 상하나? 솔직히 진짜 다이슨은 가격 대비로만 보면 추천하는 그렇게 해주고 싶진 않은데 이제는 엄청 빨리 말려고 머리 길도 안 상한데요. 근데 요즘 드라이 자체가 힘이 좋아서 근데 엄청 추천하고 싶진 않네. 너무 비싸긴 해. 가격 대비 좀 가격대가 너무 비싸. 너무 비싸요. 다들 사고 싶어 하긴 하더라. 꽃발인가? 틴닝도 한번 써보겠습니다. 느낌 좋아요.
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네. 드라이하고 다시 보겠습니다. 이거로 수술 많이 했어요. 수치는 거 싫어하세요? 아니요. 괜찮아요? 무거운 수술 많아요. 조금 칠까? 네. 알겠습니다. 조금 치는 걸로. 무거우면 손질하는 게 더 힘들어요. 오케이. 나는 요즘에 앞머리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렇게 좀 엣지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지?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나? 그 앞머리 느낌이 뒤에서 이렇게 쳐주게 되면 그냥 좀 동떨어지긴 한데 얼굴 작아 보이더라고. 제 생각일까요? 요거 말 잘못하잖아. 그러면 얼굴 뭐 커 보이는데요? 시작해갖고 엄청 뭐라고 그래. 괜찮아요. 말 잘해야 된다고. 앞머리 길이는 괜찮지? 너무 짧은 거 싫어. 안 그래도 정리가 안 돼서 있어요. 모가 되게 얇잖아요. 근데 숱이 조금 있어서 옛날부터 좀 이렇게 뭐지 일자 단발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.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부위 보여서 숱이 많아 보여요. 지금 좀 무거워? 아니, 괜찮은데? 하나도 안 먹었냐?
오늘도 감사합니다. 땡큐. 수고했어요. 감사합니다. 예쁜데요?